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인텍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인텍플러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소개되는 기업 같은데요. 일단 기업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인텍플러스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이 각 영역에서 그 후공정 외관 검사 장비입니다. 흔히 말해 그 비전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 그 대상물의 뭐 긁힘, 끊힘, 뭐 찍힘, 보이드, 크랙 이런 등등등 최종 제품에서 이제 출하되기 직전에 이제 제품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를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작년부터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시장이 지금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구간이라 회사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회사의 그 매출 비중부터 좀 살펴보시면 회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2018년에는 그 반도체 비중이 한 절반 정도가 되었었고요. 나머지 30%가 디스플레이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작년에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크게 좀 증가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2019년에 이 반도체향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이런 기조가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요약을 해드리면 반도체 관련된 거는 작년에 크게 좋아진 것들이 올해 유지가 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나 중화권 BOE 이 중화권 업체들의 투자가 올해 다시 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역시 삼성 SDI나 이런 등등 SK이노베이션 등의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 센티먼트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해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이 회사의 실적 추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분기별 실적 추이들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017년도 이 빨간 색깔이 영업이익률인데 지금 보시면 우측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17년, 18년에는 분기별로 적자가 굉장히 극심했던 그러네요. 해였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았음을 의미하고요. 매출액도 들쭉날쭉했었기 때문에 좀 믿고 투자하기 좀 어려웠던 좀 그런 회사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구조가 지금 2019년 들어서는요. 지금 매분기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 점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둘 다에 해당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 거의 40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향 매출이 급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체 어디서 이렇게 급증을 했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북미 비메모리 글로벌 주요 고객사 향으로 매출액 런칭을 성공을 하면서 거의 없던 매출액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쪽의 비메모리 업체들. 네. 예. 업체명을 좀 이야기하기엔 좀 쉽지는 않지만 좀 글로벌 비메모리라고 비메모리 업체라고 하면 흔히들 아실 수 있는 그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향으로 없던 매출액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간으로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400억이 좀 안 됐었는데요. 그 중에 100억 중후반대 매출이 거기서 좀 발생했다 보시면 되니까 이 회사의 체력으로는 굉장히 좀 큰 레벨업을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 회사의 수주 잔고 추이입니다. 일단 2019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레벨업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말 기준으로의 잔고 역시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올해를 시작한다라는 점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정하고 있는 이 회사의 분기별 추정 신규 수주입니다.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평균 50억 정도의 수주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별로 100억 이상의 지금 신규 수주를 진행하고 있으니 회사의 수주에 대한 펀더멘탈과 질 역시 지금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은 두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 회사의 이제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에는 글로벌 북미 BMOD 고객사로의 장비 런칭에 성공을 하면서 2018년에는 거의 매출액이 200억도 안 됐었으니까 지금 큰 폭의 성장을 할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조는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에 투자가 좀 쉬었던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 쪽으로의 매출의 업사이클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올해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다 업사이클에 좀 진입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2019년은 글로벌 고객사의 매출 확보로 인한 턴어라운드가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YOY로 영업이익의 고성장이 올해부터 확인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의 중장기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 BMOD 패키징 원칙화에 따른 패키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BMOD 업체로의 매출 발생 시작은 사실 좀큰 사건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매출이 없던 2018년에는 거의 매출액이 200억도 안 됐던 회사였는데 그 매출이 발생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거의 400억 가까이 매출액을 진행했었고 이그 고객사 확보의 핵심은 그 라지 폼팩터라고 하는 그 패키지 큰 패키징에 대한 검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글로벌 후공정 장비 업체인 KLA 텐코라고 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그 플레이어의 자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템을 이 회사가 사실상 뺏어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업체향 독점이 시작된 건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뭐 안정적인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아니라 그 장비에 대한 핵심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패키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판이라고 하는 그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의 기판에 여러 가지 칩들을 칩을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의 칩들을 계속 실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칩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칩들을 계속 실장을 시키면서 칩 사이즈는 커지고 있고요. 점점 그 커지는 패키징 칩에 대한 검사의 솔루션이 인텍 플러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그 글로벌 업체로서의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물리치고 그쪽 향으로 독점 수주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 앞으로의 트렌드에도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역으로 봤을 때 그게 이 회사의 레퍼런스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키징은 그 회사 계열의 패키징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 회사의 장비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그쪽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회사의 장비는 레퍼런스가 강화될 것이고 이게 이 회사의 매출처 다각화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그 패키징 외에도 그 기판 요즘에 흔히들 말씀드리고 있는 그 플립칩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요즘에 핫한 기판들이 있는데 그쪽 기판에서의 수혜도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부터는 회사의 규모나 그리고 펀더멘탈이 이 글로벌 업체로서의 그 레퍼런스가 강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의 다각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 후년까지 중장기 성장을 바라봤을 때는 점점 패키징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 인텍 플러스의 강점으로 글로벌리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턴어라운드, 2020년 고성장 이런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쪽의 비중도 늘어나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주가가 좀 많이 그래서 올랐죠. 이제 혹시 이제 우리 작년에도 보면 작년 이제 그이
중반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먼저 급등했다가 좀 쉬고 했던 그 국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기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일단 인텍플러스 올해 실적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제 추정치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한 9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90억.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5분형이 그러면 다뭐뭐 해소된 PR로 이후에 보면 저기 그 10배가 채안 되는? 10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그동안에 이제 그 특히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PER 13배까지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좀안 좋은 구조로 가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하고 올해 지금 고성장을 한다는 점.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은 거의 100% 이상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고성장과 그리고 글로벌 비메모리 1등 업체향으로 지금 독점 수출을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업 영역인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역시 거의 전 사업 부분들이 올해 이제 펀더멘털리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밸류를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사기 때문에 지금은 고성장과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